자, 메르스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문을 닫았던 제주도의 호텔 신라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메르스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까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부진 사장이 중국에 날아가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장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호텔 신라 제주도 문을 열었는데 당초에는 오늘보다 조금 전에 열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열었는지 궁금하네요. 완전히 이제 메르스 공포가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린 것 같고요. 예. 보시면 그래프에 나오지만 141번 환자가 방문한 게 6월 5일입니다. 보통 2주 정도의 잠복기를 보기 때문에 네. 메르스 잠복기가 끝나는 6월 25일쯤이면 재개장을 해도 되는 거지만 오늘에서야, 그러니까 6일이 더 지난 오늘에서야 재개장을 했습니다. 13일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건데 하루에 보통 3억 정도의 매출 손실이 났다고 발생했을 감안하면 곱하기 3하면 39, 거의 40억 가까운 손실을 보면서까지도 개장을 늦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40억 정도면 이 호텔 신라, 제주 호텔 신라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을 내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 정도를 감수하고 호텔 문을 닫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동안 계속 제주에 내려가 있었잖아요. 네. 예. 제주에 내려가 있다가 이제 올라온 지는 며칠 안 됐습니다. 끝까지 그 한 9일 정도를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그 9일 동안 머물면서 저희가 소개도 해드렸었지만 원희룡 제주지사와 만나서 사태 수습을 총 지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안내 문구도 쓰고 영업 재개장한다는 소식도 직접 진두지휘를 며칠 내 하겠다는 그 계획서까지 다 검토를 한 뒤에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중국에 갔다고 하는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이게 뭐 호텔 신라 사장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랬죠. 메르스 제주도, 이후에 많이 줄었잖아요. 예, 제주도로 오는 이제 여행객들이 성수기간 이제 7, 8월 여름 휴가철이지 않겠습니까? 80% 넘게 지금 예약이 취소가 되고 작년보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부진 사장 혼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내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호텔업계를 대표하는 사장이 가서 그 현지에 중국에 있는 그 여행사 대표를 만나서 우리 한국이 안전하니까 꼭 좀 여행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사진들도 많이 나오고요. 예. 그 중국 여행사 사장도 총재인데 CTS의 총재인데 이분이 이 진정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중국인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화답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화답을 했다 네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르스가 많이 진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고 와도 괜찮겠다. 아마 중국에서도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뉴스를 볼 텐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어느 정도로 지금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는지 네.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7월 1일 오늘자 현황을 보면요. 예. 확진자가 이제 182명인데 네. 나흘째 한 명도 확진자가 추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이제 완전히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사망자도 나흘째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현재 33명의 사망자를 보이고 있고요. 퇴원 사람은 지금 두 명이 늘어서 97명, 네. 97명이고요. 전체 격리자도 2,451명으로 18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안 나온 것만으로도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우측 변호사님, 지금 네. 이제 7월하고 8월이 되면은 중국 관광객들 참 많이 이제 놀러 올 그런 시기인데 이때 마침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사실 관광업계가 지금 굉장히 울상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메르스가 이렇게 진정 국면이 됐으니까 뭐 호텔 신라 사장도 중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관광객 유치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뭐 매우 힘들겠지만 관광객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관광업계의 가장 치명타는 지금 환율 문제예요. 예. 원예는 환율이 지금 워낙 그 우리 쪽에 불리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우리에게 올 관광객이 거의 일본으로 많이 가는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다 메르스 사태가 겹쳤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완전 관광 공백이 되어버렸는데 글쎄요. 아마 지금 그 업계에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한국 와도 괜찮고요. 저희들도 지금 뭐 메르스 이제 걱정 공포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일본 관광객 또 중국 관광객들 한국 많이 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